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좀 뭔가 많이 바뀌었죠? 네. 저희 오늘 찬양으로 먼저 이렇게 예배 시작할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저희 마음 열고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가운데 오셔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양 두 개 빠른 거 할 건데요.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네, 행동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두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함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네, 다음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몇번 반복할 거니까 우리가 이 찬양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내 기도 응답하시네.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삶에, 주님 삶에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려고
노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에 흰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그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아쉬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혹시 낙망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낙심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나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가 낙심하는 것 주님이 미리 알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낙심이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마음에 힘듦이 있는 그 심령들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올 때 그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가정 하나님 우리의 제녀교회 전가정에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망한 그 마음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각 심령들마다 기도하던 그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은밀하게 주님께 내가 바로 가지고 원하고 갈등하는 그 기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이 시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 안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 소생케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의 안전함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능력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이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한 손 들어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